지난 4일 2PM과 미세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인터랙티브 무비 안녕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. 안녕하세요, 미세이입니다. 안녕하세요, 2PM입니다. 이렇게 안녕이란 제작 보고회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 생각하고요. 저희 미스에 그리고 2PM 정말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시고. 인터랙티브 무비란 3분 정도 되는 짧은 영화 형식인데요. 보는 사람이 직접 참여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. 네,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해서 힘들었었는데요. 근데 저희가 이렇게 놀러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, 스케줄 때문에. 그렇지만 한국관광공사 촬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멋진 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 네. 영화 촬영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며 촬영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했는데요. 경복궁에서 촬영을 했었어요. 근데 정말 많은 그 해외 관광객분들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고 그 다음날 이어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. 혹시나 또 관람에 방해가 될까봐.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.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국을 찾아주시는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한류의 대표 주자 아이돌 그룹인 2PM과 미세이. 그 명성만큼이나 이번 영화가 한국을 더욱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